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요즘 전세 매물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저금리로 월세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상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만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저금리 월세 대출 총집합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거안정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부분에서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부분에서 최대 1,200만 원 이내이며 보증금 부분 연 1.3%, 월세금 부분 0%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이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 원 이내로 월 40만 원 이내여야 하고요. 일반형의 경우 연 1.5%, 우대형의 경우 연 1%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나 청년 창업자이신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년 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 용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연 1억 원 이내로 연 1.2%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오늘은 초저금리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인상과 더욱 심해진 대출 규제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책들 잘 확인하면서 합리적인 주거 환경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